장면이 끝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실 수 있겠지만 이 카메라로 포착한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은 어떨까요? Oh my God, look at that! 우아TV는 모두가 놀랄 것이라고 믿어요. 대자연의 무적의 힘을 목격할 시간입니다. 모래폭풍은 중국에서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확실히 최악이었어요. 자연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카메라맨은 이 희귀한 장면을 포착하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운전자는 주택가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맹렬한 토네이도를 녹화했어요. 폭풍 벨라는 마을을 으스스한 흰색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식물성 플랑크톤과 각종 폐기물로 만들어졌어요. 이 현상은 쌓인 구름으로 인해 사막이 전기로 변해서 나타났어요. 이 경우 우아TV는 즉시 대피소를 찾을 것을 권장해요.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탄층 화재는 수개월 동안 계속 타오르고 있으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강의 흐름이 거대한 나무처럼 보여요. 유명 화가의 그림과 비교해도 과언이 아니죠. 약 만 년 동안 휴화산이었던 아구아 화산 꼭대기에 여러 번의 번개가 쳤어요. 자연이 주는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이 바위는 바람과 중력의 침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 있어요. 지구의 눈인 이곳이 환상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어요. 지구의 눈과 달리 이 큰 샘은 주변의 유황과 기타 물질이 장기간 침전되기 때문에 악마의 눈구멍과 비슷해요. 모래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 모래강에 발을 디딘다면 아마도 몇 초 안에 완전히 삼켜질 거예요. 그러니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빙하 밑에 메탄 거품은 마법의 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요.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거대한 크기의 우박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거죠. 대자연은 화를 내면 정말 무섭죠. 하지만 다정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비, 폐수, 산업폐수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화학적 구름과의 전쟁이에요.
놀라셨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몇 층이야? 걔들! 이 녀석이야. 1년에 한 번 수백만 마리의 돌고래가 새로운 먹이를 찾아 이동해요. 외계인이 저 이상한 구름에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딱딱 된 것도 부재살이가 날랐더라. 수천 개의 식물이 차를 잡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헐리우드 공포 영화랑 똑같네요. 마법 같은 자연을 탐험하는 데 열정이 있다면 21세기 세계 최고 높이인 사방카야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놓칠 수 없어요. 서로 반대되는 두 요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폭포의 영원한 불꽃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눈의 여왕은 이 마을에 걸린 저주를 풀어주는 일을 잊어버린 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한 이 강한 생명력을 보세요. 이 용암류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상적이죠.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유사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그를 바로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사udara, ini hujan di mobil ini doang ini lihat nih. Yang lain kagak nih. Nih, yang lain enggak ada yang hujan. I got it. It's moving that much. Oh, that's really good. Naughty dog means, yeah? 복원은 물로 인해 작품이 훼손될까봐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 목적은 짝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이곳의 지질 구조는 매우 특별해요. 거대한 플랜 케이크 위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작아져요. Liquid Earth.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은 지난 120년 동안 수천 마리의 발광 생물들의 보금자리였어요. 비가 내린 후 얇은 물층이 염전을 거대한 거울로 만들었어요. 하늘이 땅에 붙어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달롤 열수 테라스의 멋진 전망. 해수면 아래 127m 깊이에서 발견되었어요. It's boiling and coming out of every hole. Wow.
물댐은 보이는 것만큼 온건하지 않아요. 댐의 문이 열릴 때에만 강력한 힘이 드러나요. 일본인들은 왜 밤새 새로운 시끄러운 이웃이 나타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It's been building this pimple underwater, this ginormous volcano pimple. And it freaking looks like it's mesmerizing.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왜 나무가 타고 있는지가 아니라 저 강렬한 생명력이에요. 이 순간을 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생물 발광 조류 이벤트를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이 바다 상태를 말해줄 수 있나요? 2015년 소셜 네트워크에 널리 퍼진 외계 불빛 영상. 아마도 그 대답은 최근 멕시코에서 나왔을 거예요. Scientists in Mexico pulling back the curtain on what they believe are aliens. 물리학에서 간섭파라는 무미건조한 이론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것은 필터가 아니라 캐나다 산불이 남긴 연기예요. 이 장면은 종말에 비유될 수 있어요. 이 현상은 메들린시 하늘의 회색 구름에 숨겨져 있어요. 개미떼는 리더를 잃으면 지칠 때까지 저렇게 걸어요. 그래서 죽음의 나선이라 불려요. 이것이 빙상이 지구 주위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확실히 환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이곳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진흙은 섭씨 80도에서 끓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프레이즐 얼음이 물 표면에 바로 형성돼요. 지금 보고 있는 영하와 똑같아요.
번개를 맞은 나무의 운명이 궁금하신가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은 가장 아름다운 용암 모습을 보여줘요. 폭풍우가 지나간 후 쌍무지개는 드문 일이에요. 하지만 더 특별한 점은 그러다가 무지개가 점차 사라져 맘마투스 구름의 일몰이 시작되었어요. 화산 폭발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런 푸른 용암은 가장 희귀하며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연은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흥미로운 놀라움을 선사해요.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